이번 영상에서는 쉽고 빠르게 HDR 사진처럼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사진을 준비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원본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 줍니다. 상단 이미지 메뉴에서 Shadow Drag Right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옵션 내용들을 전부 오른쪽 끝으로 조절해 줍니다. 부담스럽게 변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마치 HDR 사진처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옵션 값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조절해 주고 마무리합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면 차이점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HDR 사진처럼 연출한 작업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레이어들을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G를 이용해 선택된 레이어들을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그룹 폴더의 오퍼시티 수치를 조절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하늘 부분만 선택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니 다른 사진을 이용해 빠르게 한 번 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사진을 준비해 줍니다. 원본 레이어를 복사 생성합니다. 섀도우 드래그 라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모든 옵션들을 오른쪽 끝으로 조절해 줍니다.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옵션 값을 조절해 줍니다. 쉽고 간단하게 HDR 사진처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HDR 사진처럼 연출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효과는 탁월하며 건물이나 자연을 배경으로 한 풍경 사진 등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